생기신 분들도 반갑다.
여기 가득이다 바람이 생길 때야 기술한 듯 하지만 사랑하고 싶어 아직도 나란 처지니까 예전처럼은 친구들 봐 바람이 많이 불긴 분다 막 집구석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깜짝 놀랐어요. 집 날아가는 줄 알고. 그리고 그게 앞에는 이상하게 내가 마이크를 잡고 나오면 애들이 이렇게 몰리더라고. 어린이들이. 유치원 선생님이 왔는 줄 아나? 맛있지? 빨리 먹고 꽂혀 버린 다음에 이모 박수 쳐줘야 돼. 맞았지? 안 할 거야? 나 은근히 고집 있구나. 그래요.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이모는 또 흥이 많더라고. 아까 춤추기도 보고 놀랐어요. 춤을 왜 이렇게 잘 추는 거야? 원래 이렇게 춤을 잘 춰요? 아니면은 나 깜짝 놀랐네. 어디서 춤 배우셨어요? 춤도 배우셨고 흥도 많으시고 즐겁게 사는 게 좋아요. 우리 아빠는 안 추셔도 돼요. 자 그러면 자 미운 사람 가자. 미운 사람 찔레꽃 뭐 천년지기 시계반 이렇게 해서 신나게 디스코로 해가지고 좀 신나게 가면 제가 잘못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자 옆가위도 치면서 신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해풍이 빚어낸 영향 만점 포항 구룡포 가매비의 행사를 대박을 기원하면서 풍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요 천년지기 미운 사람 시계반은 찔레꽃 아까 내가 뭐 얘기했지? 뭐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자. 신나게 장구도 치고요.
가슴 사랑을 믿지 못해.
구경을 또 언제 하겠어요, 그쵸? 그러니까 각설이를 공연하는 거를 유튜브로는 많이 보자.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. 그리고 어차피 각설이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옆가위 치고 깽가리 치는 거를 이런 거 우리 어린이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는 같이 앉아서 시간을 같이 보내줘요. 딸내미 이왕이면 앉아서 구경하려고 하는데.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? 또 우리가 엿장사 아니겠어요, 그렇죠? 엿장사를 이렇게 딱 뻘리면서 공연하는 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. 그쵸. 엿 먹고 싶죠. 이럴 때 엿 하나씩 사줘. 바로 옆에 엿도 있네. 우리 엄마 엿 하나씩만 사줘요. 저희 아직 마시는 못했어요. 엿 두 개 5,000원밖에 안 하니까 엿 좀 사주시고, 달짝지근하게 입에서 녹여 드시면서 공연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발 선생님 있죠. 선발 선생님 기수고로 하나 주시면 제가 옆가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거기 뒤에 계신 분들도 뭐 버스 기다리시는 거예요? 아, 차 시간 때문에. 자,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. 차 올 동안에 박수 치시면서 같이 이제 같이 응원해 주세요. 아셨지요? 네. 자, 선발 선생님 갈게요. 갑니다.